인권보호관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부산시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21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계실 텐데요. 부산시가 앞으로 각종 기관과 시설을 직접 찾아가 인권침해 신고를 받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죠. 부산시 박현숙 인권보호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부터 일을 해오신 거고요. 인권보호관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권보호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정부나 국가기관을 통해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침해 구제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예. 인권보호관도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기관이나 범위의 차이가 있다뿐이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생겼을 때는 군인권보호관이 조사 구제 업무를 하고 네. 이제 학교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차별 구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부산시에서도 부산시 기본 인권 조례에 따라서 부산 시민의 이제 인권을 보장하고 네.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영역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부산시의 어떤 기관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네. 좀 말씀 잠깐 해주시죠. 인권 침해 침해 관련해서 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부산시와 직속 기관, 그 네. 사업소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군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예. 그 대상이 되고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이나 예.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시에서 설립한 민간 위탁 기관 예. 이런 기관들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네. 부산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시에 근무하는 고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네.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이것이 이제 네.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 이런 침해 사례가 접수가 됐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예. 인권 침해가 접수가 되면 일단 대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예. 업무 수행상 발생했는지를 보고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관이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저희 보호관이 혼자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지만 네. 관련해서 조례에 따른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보호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인권침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 여부만 판단을 해서 공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일단 2021년도부터인데 아직 그 이용 사례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건 뭐 그렇습니다. 많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고 몰라서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산시에 보호관 제도가 있다는 걸 오늘 오전에도 지금 복지시설에 방문하고 왔는데 예?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보호관 제도가 들어온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건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이건 뭐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조사 대상 기관에 있는 분들이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뭐 당했을 때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건 좀 홍보가 좀 더 필요하겠군요. 물론 홍보 부족도 있지만은 어느 조사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인권침해 조사를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2차 피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이제 도입을 네.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신다는 건지 설명 좀 그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부산시의 조사 대상 기관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걸 그 기관을 먼저 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회복지시설이 일단 부산시에서 그 수가 많기는 합니다. 네. 전체 지원하는 수로 보면 5천 개 정도가 됩니다. 5천 개요? 네, 예. 5천 개 정도가 되는데 시국비 지원하는 시설은 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00개 중에서 저희는 매주 1회 한 곳씩 방문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따로 별도로 우편을 보내서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갔을 때 네. 어떤 그 업무 형태로 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위 행위라든지 인권 침해 사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절차들을 현장에서 바로 신고 신고를 받는 거는 시설 종사자들도 불편한 점이 많고 예? 일단 보호관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 12월에 부산시 인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 센터와 보호관이 함께 지금 현장에 방문해서 예? 보호관과 인권센터를 홍보를 하고 현장에 이런 이런 부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네? 이런 사례를 설명하고 절차를 설명하고 그래서 향후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관 쪽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차장은 인권 보호관이 네. 그 뭐 한 분이 가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보호관 그 규모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인권 보호관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있기는 한데 네. 지자체 전국에 17개 지자체 중에 네 곳을 빼고 13군데 있습니다.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 3명의 인권 보호관이 있고 서울 광주가 인권 보호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산은 조례상 3명까지 채용은 가능하나 지금은 제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상 지금 3명까지로 네.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3명까지로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기관 수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해보시면 느끼신 게 많으시죠? 지금 아직 네. 이제 홍보가 덜 된 이런 네.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고 건수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찾아간 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네. 이후에 이제 현장 갔을 때 사회복지 네. 시설에서 어떤 사례들이 좀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은 오늘까지 두 군데 복지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현장에서 이게 침해다 해서 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이 어떤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시설에 이제 종사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신고하는 자체도 사실은 힘들지만 예. 인권 침해를 신고하고 그 시에서 어떤 공고 결정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복지기관에서 저희가 공고 형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네. 복지시설에서 이 공고를 얼마나 수행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개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잘 될지 이런 거에 대해 우려를 좀 표시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이제 지도감독, 구군의 지도감독을 하시는 종사자분들과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인권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편한 점 아무래도 시에서 이제 나간 상황이라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전히 복지시설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후원금 그리고 종교 관련해서 이제 강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네. 그 시설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효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네. 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신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바뀔까 그러나 또 내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 또 알려지는 것에 네. 대한 그런 걱정도 좀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예, 예. 이게 어떤 침해 신고가 법적으로 어떤 침해가 되면 바로 경찰이나 이런 사법구제 절차로 예. 가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인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강제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권고 형식으로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사실은 이제 취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네. 한데 이거는 뭐 어떤 문화를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찾아가는 인권 보호관 제도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런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인권을 네. 제가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권은 네. 실천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인권 보호관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예.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예. 이 지금 나가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부산시 전역으로 부산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헌법 10조에 인간의 네.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산시의 네. 전체 시민들의 인권 문제가 조금씩 더 네. 발전할 수 있기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 박현숙 인권보호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의 공공기관과 대학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오늘은 동서대 방송영상학과가 제작한 영화 영상 함께 보시죠.